드디어 3회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정말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자, 자기를 소개해 주시죠. 예, 성전환 한의사 성형외과 전문의 김석권입니다. 아, 와. 벌써 이제 외모도 남다르신데 파마 하셨고 이렇게 또 멋지게 해오셨어요. 예. 무슨 특별한 초대, 의도가 있습니까? 예, 초대해 주셔서 제가 좀 꾸몄습니다. 아, 네, 꾸미신. 근데 저거 보기에도 뭔가 이렇게 많은 걸 이렇게 갖고 있는 분 같아요. 하나하나 열어보면 정말 엄청난 것들을 보여주실 분 같거든요. 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석권 교수님을 네. 오늘 초대 손님으로, 네. 초대 의사로 모신 이유가 네. 고기를 잘 잡는다 해서 모시고 왔거든요. 네. 네. 고기 잡은 경험이 있습니까? 아, 있지요. 제가 세크라멘토에 1년 있었는데 그때 아메리칸 리그에서 제가 무려 90cm 되는 큰 연어를 낚은 적이 있습니다. 아, 90cm가 예. 이 정도입니까? 예, 내가 혼자 몬들 정도. 야. 한 20kg 내 25kg. 그럼 정도. 교수님 오늘 목표가 어떻게 되십니까? 예, 오늘도 뭐 월척 정도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뭔가 이 세상에 육지에서도 대단한 일을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바다, 이 바다에서도 뭔가 대단한 걸 보여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오늘 네. 고기를 제일 먼저 잡는 사람, 네. 벌칙입니까? 상급입니까? 저 생각에는 네. 김석근 교수님한테는 큰 거 작은 게 아니고 아름답게 잡는 거. 아름답게. 예.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요. 모생인 고기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 김석근 교수님한테 이 반한 고기가 많을 것 같아. 오늘 줄 서 있네요. 네. 저는 네. 고기가 눈이 안 보이는 고기 있으면 저한테 가져오십시오. 눈먼 고기죠. 눈먼 고기. 그리고 눈 아픈 고기. 그렇죠. 마음 네. 아픈 고기. 예. 근데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고기. 아, 모생인 고기. 아니야. 그 같은 예. 여러 가지들 고기 성형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분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기대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걸 하나씩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그 교수님께서 성형 전문에 남자를 여자로 바꾸기도 하는데 고기를 해를 잘 뜨시겠네요. 그러면요. 아, 제가 경험이 많습니다. 아, 예. 아이고, 오늘 해를 아주 제가 섬진강변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네. 예, 섬진강에서 어렸을 때 낚시를 많이 했습니다. 아. 섬진강이면 하동이죠? 예, 하동이죠. 아, 고향이 하동이십니까? 예, 하동. 가까운 데 계신 것 같아? 예, 하동. 저희는 산청입니다. 산청이고. 이웃분이죠. 그니까, 물 좋고 산 좋은 이 두 분이 오셔가지고 이 바다에서 또 새로운 역사를 쓸 것 같아요. 오늘 진짜 기대됩니다. 지리산의 동쪽이 산청, 지리산의 남쪽은 진주, 지리산의 서쪽은 하동. 그 바라보고 있는 바다, 남해. 남해. 그러니까 그 남해의 끝, 부산. 자, 오늘 한번 기대해 봅시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기대해 주세요. 자, 오늘 정말 기대됩니다. 자, 윤 원장님, 자, 시작하시죠. 자, 다 함께 그물을 잡으러 어영. 어영. 차. 예, 대어 한 마리 낚아 보겠습니다. 대어를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한글로 쓰인 게 저기네. 빨간글로 쓰인 거. 자, 가도 됩니다. 잘하고 있어요. 운전 잘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선장님 잘하네요. 다리 옆으로. 그래요. 생선 잡, 호일 잡는 것도 물대고 맞아야 돼. 물대가 중요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빨간 게 수심이고 바다이고 거기다 보면 이제 물고기가 한 마리씩 보이는데 그 안에 물고기가 있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지금은 안 보여요. 아까 물고기가 좀 보였는데.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포인트가 물고기가 많은 포인트는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특별히 이제 강한대교를 이제 우리가 배경으로서 이제 우리가 촬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강한 대결을 상징을 볼 수 있는 것에 지금 우리가 낚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한 대교의 그 뷰와 낚고 거기를 같이 낚는 명당이 아닐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한번 기대해 보시죠. 저번에는 네 마리 잡으셨잖아요. 이번에는 몇 마리 잡을 것 같습니까? 이 도시어 보니까 도심에서 잡으니까 오늘은 네 마리니까 여덟 마리만 잡겠습니다. 그냥 이게 줄을 단단하게 해줘야 이 고기가 이 여러 군데서 다 잡힐 수가 있죠. 운전자와 푸는 사람의 호흡이 맞아야 아주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죠. 고기야 적당히 들어와. 너무 많이 들어오지 마. 여기 고기 많습니다. 야 여기 고기 여기서 낚시하자. 푸신 몇 미터? 10미터. 야 고기 많다. 여기 고기 많다. 자 지금부터 낚시 시작. 예전에 한 번은 했는데 네 미끼 끼우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어디부터 끼워요? 자 꼬랑지부터. 꼬랑지부터? 아이고 지렁이를 하여 안 무섭구나. 저. 지렁이가 맛있어 보일 것 같아서. 아니 좀. 자 일어나세요. 응? 뭘 사오는 거냐. 아 맞네. 에이 지렁이 징그럽다. 그래서 이 하루 종일 내내 고기 잡았습니다. 이런 방학에는. 이렇게 탱 하다. 이렇게 해서. 아, 나 응? 나왔다. 자. 어디 있다. 들어갔나? 미국에서 낚시를 해보면은 낚시 때 넣자 말자. 그냥 입지. 금방 입지. 많이 달라요? 한국에는 뭐 운 좋으면 곧 입질하기도 하지만 보통 뭐 30분 이상 기다려야 입질하죠. 수고하십니까? 에이서. 예. 에이서. 욕심 없는 사람. 맞다. 징그럽다. 고기가 입값이 사라진 것처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면은 아이고 새우도 벌써 떨어지 버리네. 고기 없다. 지금 점심시간이 돼서 집에 밥 먹으러 간 것 같습니다. 식사로. 이제 잠시 저쪽에 이제 통발을 건지러 가봅시다. 아, 이게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감자하고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게 때가 있습니다. 날씨도 고기가 먹이를 물 때가 있고 우리 자네들 쉴 때가 있고 잠잘 때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먹이를 먹을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때가 안 맞은 거죠. 우리도 배가 고파야 밥을 먹잖아요. 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더 흘러야 되겠죠. 그래서 이른 새벽이나 이제 또 저녁에 이때 고기들이 무는데 지금은 고기들이 좀 공부하러 가고 뭐 쉬고 뭐 잠자고 그런 시간입니다. 저거 흰 거 앞에 보이는 저 흰 거 오케이. 자 원샷에 성공했습니다. 박수. 스톱. 아, 이거 미끼입니다. 미끼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깨. 고기다. 오. 깨. 오늘은 뭐, 깨하고 고기하고 같이 있네. 오. 스톱. 이거는 뭐 전박이 깨가 하나 또 왔습니다. 손을 뒤로 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빨간 장갑에 괜찮습니다. 자, 아이고 물립니다. 자, 저 손도 주세요. 이거 뭐 누가 다 뜯어먹었네 고기를. 자, 미친 것 같은데 힘드신가요? 아니 정이 없습니다. 예.
어부 어사 어사 어부 잘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새끼가 있는데 이건 새끼가 있는데 이건 살려줍시다. 네. 새끼게. 예. 아 이거 동작이 빠릅니다. 새끼게는 살려서 키워서 잡아 먹겠습니다. 자 바다로 갈까요? 시우 바다로. 아이고 빨간 고기가 안 잡히네. 오늘 조항은 어부의 조항이 아니고 먹을 만큼 잡는 양심적인 어부가 되겠습니다. 이제 끝났다. 이게 어부들이 손이 많이 다치거든요. 이 그물에 걸리면 그냥 손에 그냥 끼어들어 하면서 손가락을 잘라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손가락 접합 수술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거든요. 이때는 손가락에 끼었다 잘린 것을 빨리 지어서 그 흐르는 물에 씻어서 비닐봉지에 넣어서 병원에 바로 오시면 접합 수술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근방에는 통발을 이틀 전에 놨는데 며칠 안 됐기 때문에 많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도 먹을 만큼 잘 잡았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는 이제 주낙을 한 시간 반 전에 넣었거든요. 그 주낙을 건지러 가겠습니다. 강한 대교를 향하여. 어사 아마추어 어부들이 돼서 이 호흡 맞추기가 어렵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이 동네는 강한 대교 밑에는 고기들이 다 자러 갔습니다. 자러 갔어. 강한 대교 밑에는 고기가 없다. 그래서 가장 배 밑에서 들어오는 게 제일 에너지가 적게 들입니다. 배 밑에서 바로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선장이 이 지금 명상에 잠겨 있습니다 지금. 스톱. 바이바이. 예, 보. 억지로 지금 화해시키고 계시네. 오늘 수업을 잘 마쳤습니다, 교수님. 예. 지리산 출신 수의학과 김석근 교수님. 광안리 바닷가에서 오늘 느낌이 어떻습니까? 예, 광활한 뭐 바다 위에서 뭐 조업을 해보는 재미도 뭐 쏠쏠한데요. 맨발이 잡혔으면은 금상첨화였을 것 같아요. 오늘은 공수래 공수거. 예, 통발에서 오늘 개 몇 마리, 네. 물고기 두 마리, 고동 큰 거 한 마리, 새끼 세 마리. 그렇게 오늘 도망니다. 우리가 입으로 먹는 음식도 있고 눈으로 먹는 음식도 있고 귀로 먹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감으로 먹는 거죠. 그래서 아까 공수로에 공수고 했는데 그 공이라는 게 오감을 통해서 채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기만 갖는 거 아닌 거예요. 그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즐거움을 갖고 있습니까? 김석근 교수님하고 이렇게 시간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원래 낚시해가지고 대결해서 제일 큰 사람, 비건 잡는 사람이 노래하기로 했었는데 오늘 다 꽝을 쳤어요. 네. 가위바위보를 진 사람 노래한 거. 자, 오늘의 게스트를 전부 다 노래 다 부르고 싶어 하는데, 네. 이 가수들인데, 의사 가수 맞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가을 하늘과 바다에 어울리는 사람은 김석근 교수님밖에 없어요. 오늘 독도함을 모자를 쓰고 오시는데 독도함 명예함장님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가수! 술 마래로 채가 라스페롤 젠또 프라치 다엘론드와 라스페로 일벤또
술 마래로 채까 아라스펠로 일젠 또 프라체다에로 온다 라스펠로 일벤 또 벤에 떼알라지레 아파르게 땀이여 산타루치야 산타루치야 벤에 떼알라지레 바르게 땀이여 산타루치여 산타루치여. 브라보! 브라보! 나는 느낌이 김석근 교수님은 이 영혼을 고쳐주는 것 같아. 이게 성형을 한다는 그 자체뿐이 아니고 그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영혼까지를 고쳐주는 감성이 있으신 분 같아. 같이 예. 그런데 노래 못해서 안 된다. 윤선희 가수를 모십니다. 가수는 아니고 꽃피는 짜자잔짠 동백섬에 빠빠밤밤 봄이 와. 형제 떠난 부산항에 갈매기만 슬피 우네 오륙도 아이고 오늘 뭐 이 감기가 확 날아가겠습니다. 그냥 간장 안 넣어도 됩니까? 간장 넣었고요. 그거는 제 건데 제 요리도 그래요. 쓰세요. 아, 우선에 닦아드리겠습니다. 아니 아 문 닫힌 소리였구나. 네. 태양초 조금 내도 뜨겁습니다. 자 조심 여기다 담아서. 양이 많네요. 우리가 딱 먹기만 딱 적당한 양으로 잡을 것 같아요. 아이고, 제가 조수하겠습니다. 매번 느끼는 건데 우리한테는 계속 적절한 양만 주는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매운탕에는 고추장과 고춧가루가 동시에 들어가야 되죠. 고추장, 고춧가루와 고추장이 들어가야 매운탕의 감칠맛이 난다. 그 고추장이 약간 덥덥하기 때문에 그쵸, 고추장은 좀 적게 넣고 맞아요. 고춧가루를 좀 더 많이 넣어야 돼요. 기초를 좀 공부하셨네. 기본 아신다 그죠? 정근은 아나요? 저 교수님 뭐 산초가루 안 넣어도 됩니까? 조금만 넣을게요. 네. 지금 그건 후추 아닙니까 그나? 정말 아까 2부에 기대하시다고 했는데 정말 모시기 힘든 분들을 우리 뭐 분을 오늘 모셨어요. 사실은 우리가 엄청난 사실은 이 우리의 그 많은 고통 중에서 이 성 이게 정체성의 어떤 장애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고통은 엄청난데 그 부분을 해결하기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의사 이분을 사실 만난다는 거는 상당히 정말 이게 이 우리한테는 행운이죠. 그래서 이분 오늘 김석근 교수님을 이렇게 우리가 제3회 도시의부의 어떤 손님으로 모셨다는 것 자체가 정말 내로서도 너무 영광이에요. 그래서 오늘 정말 김석근 교수님의 이때까지 살아온 많은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고 싶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뭐 또 대한민국 성전환 수술의 아니 세계 최고의 성전환 수술의 대가명이라고
또 동아의대 학장님 계실 때부터 성형외과 회장부터 유명하시거든요. 네. 청전환 수술 한번 우리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네. 저희 안과사로서 이제 네. 성경환증이 무언가 사실 모든 사람들이 궁금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 그냥 저는 제 생각이 네. 뭐 여자 되고 싶어 한다고 해서 수술하는 거 아니야? 네. 나 이렇게 생각하죠. 네. 그래서 성경환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타고난 육체적인 성, 예, 육체적인 성, 그다음에 정신적인 성이 예.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아, 내가 여자로 태어났으면 남자를 사랑해야 되는데, 예, 아니 남자를 사랑하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 내 성 정체성이 남자이기 때문에. 그 육체는 하고 정신과 다르게. 육체는 여자인데 정신은 남자. 예. 혹은 육체는 남자인데 정신 세계는 여성. 성정환이 트랜스젠더라고 그러죠. 성이 그래? 바뀌었다는 거죠. 아. 예. 그럼 교수님은 성전환 수술을 언제부터 해 오셨습니까? 제가 이제 1986년에 의과대 교수로. 86년도 그렇다면 지금 몇 년 전이죠? 40년 전인가요? 우리가 79학번이잖아요. 40년 전에. 그걸 이제 전입 강사 발령을 받고 예. 이제 외래를 보는데 가끔 환자들이 와서 성전환 좀 해주세요 하고 그냥 와서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아니 나는 그런 수술 해본 적도 없고 그 못해. 그래서 이제 거절을 했죠. 그런데 그 당시 부사대 그 아마 젠더 바도 있고 그래서 그런 환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씩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아, 이 사람들이 왜 수술을 하려고 할까? 아무것도 몰랐을 때니까.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이 성전환증이란 무언가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부터 이 사람이 그냥 수술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은 몸과 마음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치하도록 해주려고 하는 것은 성전환 수술이다. 그래서 또 성전환 수술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교수님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 성전환을 수술받는 사람들은 환자입니까? 아닙니까? 그 이제 정신과적 분류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질병체제의 병이라는 것보다는 예. 이게 잘못된 거지. 아,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병으로 우리가 보잖아. 근데 예. 병을 보는데 사실은 그 부분만 병이지 다른 건 다 정상인 거지. 그래서 성정체 성장애라고 정신과에서는 그렇게 하고. 장애로. 그래서 성정체 성장애로 미국에서는 이제 하나의 질병 코드를 해놔서 미국에서는 성전환 하면은. 보험을 적용시켜줘요. 아, 보험이. 예. 질병으로 인정하니까 그렇죠. 보험 인정이 된다 그죠? 예.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아직 질병을 인정 못 받아서 보험이 안 돼. 그러면 막대한 비용이 들 것 같는데 뭐 차를 한 대 산다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들까요? 예, 아마 소나타 정도의 소나타도. 비용이 들어가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절실한지 그러니까 하여튼 그 젊은 청년이나 뭐 이런 특히 젊은 청년들이나 뭐 여성이나 그걸 위해서 그러니까 몇 년을 일을 해요. 알바를 하든지 그래서 그 돈을 모으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절실한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도 인정을 안 해줘요. 집에서 아, 저놈이 미쳤다. 그 전에 아, 제가 이상하다는 걸 알죠. 벌써 그때는 부모들이 와가지고 쟤 미쳤다. 수술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데리고 온다니까. 그러면 교수님 그 수술을 지금 몇 케이스 정도 하셨고 또 특별히 기억에 남는 그런 환자가 있습니까? 예, 제가 한 숫자는 남성에서 여성 성전환 수술이 300명 정도요. 남성에서 여성 줄이 300명. 예, 예, 지금 조금 넘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여성에서 남성. 그럼 여성에서 남성은 한 곧 150명 정도요. 태어나게 하신 부모, 예. 제2의 삶을 또 태어나게 하신 선생님이자 아버지. 예. 그럼 자녀가 450명이네요. 그러면. 그
그 간을 안 맞춰도 되겠습니까? 예, 다 맞춰놨습니다. 그래요. 자, 맛 좀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예. 어, 여기 또 웃습니다, 웃습니다. 자. 비주얼도 좋고. 예. 아마 피가 찰 것 같은데. 기가 찹니다.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예. 예. 자, 먹. 어이, 정말 맛있네요. 네. 오. 맛있어요? 예. 예, 윤선희 표. 네. 초등학생 윤선희가 만들었던. 두부 생선전. 네, 그 예. 음식. 원장님. 아이고, 제가 이 여성 우선. 이렇게. 감사합니다. 넙죽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 의부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정 원장님 많이 바뀌었어. 어제 뭐 이렇게 챙겨주고. 원래 저 잘했는데. 아, 그 잘했는데 더 뭔가 이렇게. 나이가 6학년 되니까 여자처럼 바뀌어요. 네, 저도 승진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결국은 오늘 우리가 큰 영혼의 물고기를 하나 얻었잖아. 그렇죠. 난 어떤 생각했냐면 인어공주가 다리를 만들어낸 것 같이 그런 느낌 받았어 오늘. 인어공주가 다리를 만들어요? 아니, 인어공주가 사람이 다리를 했잖아. 대가를 지불하고. 그런 식의. 나 그걸 몰랐는데 인어공주가 사람의 다리를 잘라서. 아니 인어공주가. 다리... 프로그램 참 신선했고, 그 다음에 이 의사 이야기도 나오고, 뭐 고기 낚는 경험도 나오고, 그래 참 좋아서 나도 한번 초청 받았으면 했는데 이렇게 오늘 드디어 초청을 받아서 이 광안리 앞바다로 나왔습니다. 예, 아주 이 가을에 보로는 시원한 가을 바람을 맞으면서 또 확 트인 이 광안리 앞바다를 바라보면서 김상엽 선생님이 말씀대로 우리가 고기를 잡으러 왔나? 고기를 잡으러 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잡고 또 영혼을 잡으러 왔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조금씩 마지막 멘트 우리 선장님, 권력을 이양한 선장님. 닥터 피셔, 고기를 잡는 의사 와 더불어 사람의 마음을 낚는 의사 도시 어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초등학교 4학년 때 감성을 요리도를 표현해 주신 우리 윤 원장님. 이 프로 아니었으면 그냥 기억 밑에 잠겨 있었을 어린 시절에 그런 기억을 끄집어 올리게 한 게 아마 이름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 그 음식을 통해서 어린 시절에 내가 예전에는 참 부족하기만 한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모든 것이 시작이 그때도 다 있었구나. 그 어린 시절에 내가 참 대단하다 한번 이렇게 두들겨주고 칭찬해주고 그럼으로써 제가 또 그 아이를 통해서 또 다시 뭔가 치료받는 느낌? 네, 그래서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바다는 정말 다양해요. 이제 다양한 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바다가 깊잖아요.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들이 이 프로그램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우리 정말 모두 수고하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어영차 한번 하면서 끝냅시다. 자, 어영차!